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심각하네. 좀 심각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진입니다. 짤입니다. 민지입니다. 어스틴입니다. 예! 따라가기 벅차구만. 너무이랑 찍는 거 처음이다. 목소리가 너무 낮다, 여기. 어스틴입니다. 어스틴입니다. 나도 막 같이 낮아. 남자 두 명인 줄 알았어. 내가 올려야겠네. 와. 진짜 좋겠다. 근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나 쌤이 그냥 말로 고등학생 때 그냥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좀 이런 거 많이 기억해. 다른 나라의 성격은 혹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콘돔을 착용하는 걸 보여준다고 그걸 봤었거든. 근데 나 한 번도 그걸 실제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음경, 고환 막 이런 맞아. 어려운 단어? 맞아. 그런 거 가르쳐주고 그냥 의무로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책에 대충. 나오는 대로 뭐 이렇게 오늘은 동양과 서양의 성교육을 한번 비교해볼 거예요. 오 재밌겠다. 말 좀 해라. 근데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프랑스인가? 그런데 저는 남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데 3명 정도? 그게 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아 3명이면 안 서 있는 사람? 조금 서 있는 사람? 아 아니고? 궁금하던데 얼마나 노골적으로 할지 싫어요 라고 이런 거 이런 맞아, 거 맞아 맞아 누가 봐도 나쁜 사람 아 이거 근데 만화로 했네 나는 좀 약간 좀 더 리얼한 자료일 것 같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안 하지 안절부절 이럴 땐 싫어요 싫어요 진짜 애기를 위한 그런 거네 딱 동화 느낌으로 싫어요 문어가 저 근데 그림이 너무 야, 저 도련변이야 해가지고 쟤 괴물 같다 싫어요 그럼 저렇게 어떻게 말해? 나는 말 못했어 어? 저... 한 여자 어린이들 다 좀 그런 거 겪었을걸? 진짜? 손 이렇게 만지고 그래서 우리 앞에 문구점 아저씨 잡혔잖아 성폭행 범으로 그냥 예방하는 법 싫어요? 싫어요? 이거만 말해주면 그냥 좀 실전적인 걸 좀 알려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야 그래 저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원래 되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 편견이 없이 그래야지 그 청소년의 눈높이보다 너무 낮아 성교육이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야 다음 인도 거를 한번 볼게요 인도가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를 풍자고 한 블랙 코미디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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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하나 보네 학교 Good morning, teacher. 지운다. 이거 지워. 아, 저 지워버리네. 아, 말 못해. 말 못해. 그 섹스라는 말을 언급을 안 하네. 다 그려놓고 뭘 교육을 해? 뭐야 저게? 남자는 네모다. 여자는 네모가 두 개다. 아무것도 교육을 못하네. 질문도 안 받아줘. 질문 안 되는데 질문 안 돼. 아니면 너? 아 질문 있다 했는데 무시해. 없어. 부끄러운 건가 봐. 잘 만들었다. 질문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이런 상담 앞에 돌려 가지고 막. 상견례를 한다. 결혼을 한다. 애가 생겼다. 제대로 설명을. What happened, sir? Tell us now. We don't know. 베다, the boy. 여자의 가치에 들어간다. 여자의 가치에 들어간다. 되게 비유만 하네. 절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말을 못 하네. 말을 안 하고. 시시하네. Stop it! 갑자기 좀 나왔네. 숙제 안 해. 아 미쳤다. Baby. 오는 뭔데? 베이비 오. Exactly. 신의 아기라는 선물. 심각하네. 좀 심각하네. 7살, 6살 때 엄마 애는 어떻게 생겨? 이렇게 말하면 완전 적나라하게 말해줄 수 없으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치. 이런 느낌을 이렇게 준비한 동양의 성교육 실태를 한번 느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교육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교육이지 사실상.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다. 진짜로 내가 그런 상식이 1도 없다면 남녀 간의 배려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맞아. 모르니까. 제대로 배워야지
좀 뭔가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뒤에서 이제 이상하게 배우니까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제대로 피임을 할 줄 모르고. 맞아. 야동을 막지 말고 이런 걸 고육을 그렇지. 해야지. 이게 성교육 하는 거야? 이 아기 인형이 왜? 아 나 이거 원잔다. 애가 울어. 울면 밥 먹이는 카드도 있고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는 카드 뭐 이런 해당 카드가 있는데 그걸 맞춰서 끼워넣어야 애가 울음을 그치는. 실제로 이제 경험해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군. 아 그럼 피임을 잘해야겠다. 애 키우면 얼마나 힘든지 너 느껴봐라. 제일 확실한 피임 방법 아이가? 그지 그지. 어 정신 차려야겠다. 어우 씨 X될 뻔했다. 애기들이 보는 거야? 어 저게 원래는 검은색이 없는 거야? 그림체만 약간 만화 같지. 맞아. 거의 수준은 우리 고등학생 때. 아니 고등학생 때도 저거 안 나온다. 이게 막 어른들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 어릴 때부터 알 필요 없다 시시하잖아. 맞아 맞아. 이렇게 알아야 내 거의 소중함, 남 거의 소중함도 알지. 보면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게 남자 거다, 여자 거다 했는데 책에서는 보시다시피 성관계, 자위, 애널 섹스에 대한 얘기까지 다 넣어. 아 진짜? 아동들한테. 와 대박이다. 근데 나는 진짜 이것도 괜찮다고 봐. 너무 완전 괜찮은데? 어. 애널 섹스도 있다는 게 신기하네. 그걸 교육. 그럼 막 그런 게 나온 거네. 애널 섹스란 애널 섹스의 장점. 장점. 보고서 쓰다. 나도 배울 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맞아, 나도 배울 게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나중에 우리 애기들한테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맞아. 이 정도 선은 괜찮구나. 저렇게 이제 아이 어릴 때부터 친근해져 있는 거지. 우리나라랑 다를 게 없지 맞아. 지금은. 베이비. 베이비 그리고. 오! 와. 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냥 이렇게. 아 저렇게 다 보여주는구나. 그래도 이 모습을 빼놓지 않고 다 그리긴 했다. 고대 무슨 뭐 그 이집트 벽 벽화 같다. 그림 단순단순하네. 애가 그린 것처럼. 아. 난 이거 진짜 실제 출산하는 모습 보고 진짜 충격 먹었었는데. Hello 하면서 나오네. Hello. 되게 단순한 그림체인데 적나라할 건 보여줄 건 다 보여주네. 네, 덴마크에서 1971년에 출판된 성교육동화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초등학교 도서관에 이게 들어왔어요. 작년에? 근데 조기 성희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 회수됐어요. 우리나라에서 71년도였으면 있을 수 없는. 근데 그때도 성교육 했을까 우리는? 손잡아서 너가 태어났단다. 이제 이렇게 했겠지. 22년이야. 50년 전 책이야 거의. 와. 덴마크에서는 71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지금도 안 되네. 아직도 안 돼 우리는. 다음 곡이 뭔데? 스웨덴. 아 귀여워. 너무 귀엽게 묘사했다. 저렇게 귀엽지 않을 텐데. 저게 뭐야? 뭐라고 보냐? 윙크. 아, 다 귀엽게 묘사를 했구나. 남자 거든 여자 거든. 그래서 만났어. 이제 여자 생식기와 남자 생식기를 좀 어렵게 생각 안 하게 만드는. 친숙하게. 이거 성교육이 아닌 느낌인데? 그냥 좀 친근해. 낯설어하지 마라. 무서운 게 아니라 괜찮다. 너의 친구다. 너의 친구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최초로 성교육을 아동들에게 의무교육화 시킨 나라. 오. 아 이게 아동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아 어쩐지. 그래서 되게 막 그래. 밝고. 그냥 귀엽지. 그냥 귀엽게 나타내. 학생들은 이제 7학년인데 그럼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 정도거든요.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씌워보고. 초등학교 5학년에? 오. 이제 중학생 때부터 학생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고. 와 근데 확실히 빠르다. 그러니까 콘돔하고 친해지게끔 하잖아. 요새 우리도 그렇다 하더라. 콘돔을 못 사니까 어린이들이 중학생들이 비닐봉지로 뭐 했는데 이게 임신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진짜 충격적이. 성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해줬으면 그래. 차라리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안 하고 맞아. 올바른 방법으로 그냥 했을 텐데. 청소년은 막 돌기형 이런 거 못 사잖아. 맞아. 근데 이 돌기형 되게 뭐랄까 한국은 성행위의 즐거움을 되게 감추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거는 교육을 안 시켜주는 것 같고 서양은 그래도 그 성행위가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성교육을 비교해봤어요. 어떠셨어요? 확실히 차이가 크네. 엄청나네. 성교육을 그래도 해줄 거는 해줘야 하는데 최근에는
좀 더 개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긴 하대. 옛날에 비해서 좀 그래도 맞아, 맞아. 좀 자세하게 그래도 알려주는 편이라고는 하더라고. 이런 교육이 계속 더 발전해야 맞아, 되고. 맞아, 맞아, 맞아. 부끄러운 게 아닌데. 맞아. 왜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운 게 어딨어. 괜히 숨기려고 하니까 더 막 이상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발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좀 현실에 가까운 성교육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핀 확실히 하세요. 노 콘돔 노 섹스. 위생적으로. 위생적으로. 사랑을 하십시오.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민진이었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민지였어요. 오스틴이었어요. 안녕. 안녕.